삶의 원동력을 타인에게 고통이나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만족감을 얻거나 사회가 정해놓은 질서를 깨뜨리는 것에 쾌감을 느끼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 16기 광수, 영숙, 영자, 옥순 이 네 사람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광수는 급을 나누는 착취의 방법으로, 영숙은 통제하고 우위에 서고 군림하는 방식으로, 영자는 자신을 약자의 포지셔닝으로 설정 후 비련의 여주인공 방식으로, 옥순이는 상황엔 상관없이 무한한 사랑을 요구하는 방식으로서 말이다.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공감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니 오로지 자신의 이득이 우선되어 사기나 절도 등의 범죄 행위로도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타인을 조종하거나 통제하는 것에 쾌감을 느끼며 타인을 해치는 행위를 통해 자신은 늘 권력적인 우위에 있다고 확인받고 싶어 한다. 나는 우월하기 때문에 이런 행위들을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늘 자신의 정당성에 부연 설명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파괴하는 행위를 통해 자신의 분노나 불만을 표현하고 자기 삶에서 느끼지 못한 통제력을 느낄 수 있게 된다. 16기 광수님처럼 말이다. 자신의 삶의 목표도 없고 자신이 왜 사는지 이유도 모르겠고 자신의 마음도 읽을 수 없으니 스스로에 대한 자기 통제력은 점차 상실해 가는 것이다. 자신의 내면을 상대에게 투사시켜 타인의 삶까지 피폐하게 만드는 행동은 분명 잘못된 행동이며 이러한 점들이 보인다면 최대한 수정하고 고치려고 방법을 찾아가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타인을 해치는 행위는 관계 서열 우위에서 권력감과 우월감을 느끼게 해준다. 타인의 감정을 해치고 통제함으로써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 이는 특히 어린 시절 박대나 방임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보인다. 이러한 사람들은 타인을 통제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하고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16기 영숙이 이런 모습들을 자주 보여주고 있다. 영숙에겐 그래서 대화조차도 전투로 인식해서 어떻게든 먼저 상대보다 심리적으로 우위에 선 점에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자신의 속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다. 속마음을 표현하면 패배한다고 인식하고 있고 불안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표현을 하지 못하고 늘 애둘러서 말하게 되는데, 이는 상대에게 불필요한 해석의 오류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 영숙이 광수와 슈퍼데이트권 사용에 관련해서 반복적으로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자신의 속마음을 뚜렷이 표현해서 나는 광수 너랑 데이트하고 싶지 않아. 내 마음엔 상처리가 가장 우선이야. 이렇게 표현하면 될 일을 패과 존망이라는 마인드가 늘 인생 패시브 스킬로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늘 상대의 심중을 떠보는 대화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다. 난 너의 마음을 먼저 다 알고 있어야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으니까. 그리고 언젠가 상황이 나빠져서 내가 지고 있을 때 유용하게 사용될 약점이 될 수 있으니까. 옥수님만 생각하고 있어? 옥수님은 그럼 영수님을 선택하기로 했어요? 그럼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옥수님을 조금 더 알아보는 게 좋지 않나 싶네요. 커뮤니티에 보면 영숙의 대화 바이브가
무당식 표현이라고 하는데 그 말도 맞는 것이 정확한 표현을 하게 되면 틀릴 확률도 높아지는 거라서 그것은 곧 자신의 명성이나 평판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영업에 지장을 끼칠 수 있으니 늘 애매하게 대화해서 분위기를 선점하려고 하는 것이다. 만약 굉장히 타율이 좋은 실력 있는 무당이었다면 자신의 판단을 둘러둘러 표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중언부언 상황에 대한 설명이 길어지면 듣는 사람은 당연히 오해할 수 있고 듣는 사람도 대화의 기술이 부족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관련해 직접적으로 표현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 말들을 듣고 그냥 자기 관점대로 재해석해버릴 수 있다. 이번 111화 영숙과 광수의 대화에서 계속 광수는 자기식대로 상대의 말을 해석하고 의문이 생겨도 질문을 하지 않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서로 의사소통에 지대한 오류가 생겼고 광수는 자신을 희생자로 만들어버린 시발점이 되어버렸다. 상대방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비슷한 성향의 두 사람이 왜 이혼을 하게 되고 왜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한다. 영숙은 수차례 본인 기준에서 광수랑 같이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것에 반감을 내비쳤지만 그 표현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는 못 알아들었고 듣는 광수 역시 자신은 늘 우월한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기에 타인에게서 어떤 조언을 듣거나 타인의 생각을 좀 더 이해해 보려는 마음가짐이 없기 때문에 대화 속에서 상대의 목소리 톤 그리고 단어 언어적인 부분에만 집착해서 향후에 자신의 감정을 경각심이란 단어에 투사해버린 것이다. 영숙님은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정을 투사함으로써 현재 자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을 부인하고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나오게 된 말이 경각심을 가지세요 였던 것이다. 현재 경각심을 가지고 주위를 살펴야 할 사람은 그녀였다. 자신의 감정을 상대에게 투사한다고 해서 모두 나르시스트라는 것은 아니다. 광수, 영숙, 영자, 옥순 이 네 사람 모두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지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투사하는 방식으로 욕구를 해소하는데 그렇다고 이들이 다 나르시스트라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성향이 도드라져 보인다는 이야기다. 타인을 해치는 행위는 자신의 분노나 불만을 표현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타인의 감정을 해치고 파괴함으로써 자신의 분노나 불만을 해소할 수 있고 삶의 흥분까지도 느낄 수 있다. 이는 특히 스트레스나 좌절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에게서 도드러져 보이는데 솔로나라 내에서 늘 징징거리는 영자가 이런 성향을 도드러지게 보이고 있다. 이런 유형은 이런 행위를 함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해소하고 때론 삶의 활력을 느끼기도 한다. 이러한 유형을 감정 쓰레기통, 에너지 뱀파이어라는 용어를 들어 비유하곤 한다. 상대에게 내 감정을 던지면서 옥수님이랑 나랑 자꾸 겹쳐. 이게 또 세 번째야. 이렇게 주위 사람들을 붙들고 같은 소리를 매번 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감정도 해소될 뿐 아니라 상대방의 따뜻한 반응에 관심도 얻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활력도 느끼게 된다. 영호와 영자의 대화를 나누며 영호가 너 자존감이 너무 낮아져 있어. 내가 높여줄게. 이렇게 순간순간 받는 위로나 응원이 그들에게는 쾌감과 활력이 되는 것이다. 타인을 해치는 행위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방식이 될 수 있다. 타인을 해치고
규칙을 어기는 행위를 통해 자신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형성하고 사회에 반항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한다. 이는 특히 자아 정체성이 불안정하거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두드러질 수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타인을 해치고 규칙을 어기는 행위를 통해 자신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형성하고 사회에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한다. 나르시스트들이 유독 스케이프고트에게 늘 따로 불러내서 대화를 하는 행동은 대화가 공유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행동인데, 솔로나라라는 특성이 정보 교류가 없을 수 없기 때문에 늘 하던 대로 행동한 광수에겐 이러한 정보 유출은 엄청난 수치심으로 다가왔을 것이고, 그러한 수치심은 관심이 가고 보호를 해주고 싶은 사람에게 처신을 잘해야 하는데 여기저기 다 쑤시고 다니는 행동을 해서 물을 흐린다 라며 상당한 수위 높은 비난을 서슴지 않게 만들었다. 나르시스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영혼의 양식을 공급해 줄 스케이프 고트는 친분을 쌓아놓고 스케이프 고트를 고립시켜 판단에 혼란을 주기 위해서 어장에 걸린 그들에게 타인과의 정보 교류를 차단하게 만들고 자신의 이야기만 듣고 자신의 이야기가 진실인 것처럼 현혹시킨다. 그들은 말이 많다. 그래서 오류투성인 문장이지만 제법 그럴싸하게 들리기 때문에 현혹되고 세뇌당하기 쉽다. 자기 확신이 없는 이들 특성 때문에 타겟에게 늘 추궁하듯 집요하게 떠보고 그 과정에서 비난하고 상대에게 죄의식을 갖게 만드는데, 광수와 영자가 발코니에서 대화를 할 때 말을 전달하는 것은 예의가 없는 것이고 나로서는 당황스럽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러한 언급이 상대에게 죄책감을 심어줄 수 있으며 현실 속 연인의 관계였다면 상대의 자존감은 늘 바닥을 치고 있었을 것이고, 또 그 주눅든 모습을 근거 삼아 트집 잡고 비난하고 비방을 인싸하기도 했을 것이다.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이러한 방법이 통했겠지만 저곳은 24시간 방송 카메라가 돌아가는 솔로나라이기 때문에 특유의 특성상 모든 정황이 노출되어 있고 타겟들도 서로 정보 교류를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즐겨 쓰는 반은 맞고 반은 뒤틀린 그런 진실을 흘리는 방식으로 어장관리는 하지 못했을 것이다. 아마 영자가 옥순에게 광수의 결정에 대한 이야기를 건네듣지 못했다면 영자가 1대1로 소환되어 광수 나름의 달변에 쥐락펴락 놀아나 감정 쓰레기 바지 노릇을 했을지도 모르고, 스케이프 고트들의 신용도를 떨어뜨려 더욱 그들의 말에 더 의지하게 만드는 수법을 썼을지도 모른다. 나르시스트 때문에 상황이 왜곡되고 루머가 나돌게 되어도 그들은 그들의 타겟에게 이렇게 말했을지 모른다.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나만 믿어. 날 의심하고 있는 건 아니지. 나르시스트들에게는 이러한 거짓말이 아주 밥 먹듯 쉬운 일인데, 그들은 자신이 정의롭다고 100% 믿고 있기 때문이다. 좋은 학벌, 번듯한 CEO, 과도한 친절, 러브바밍, 처세와 매너가 좋다는 MC들의 평판, 인기남이 된 권력 상의자의 모습, 자신의 틀에 상대를 세팅하기 위해 1대1 대면 방식으로 대화를 숨기고 통제하려는 모습, 공감력이 부족해서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선택권을 강요, 상대를 지적하기 위해 처신 운운하며 평가절하하는 모습, 상대의 자존감을 낮추기 위한 가스라이팅, 피해자화, 이간질과 선동, 스미어 캠페인, 이 모든 모습이 한 달 동안 방송된 16기 방송에 모두 나왔다. 이번 주 영숙과의 갈등으로
상대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시키는 스미어 캠페인의 사례도 보이려나 싶었는데 뚜렷이 나오진 않았지만 짐작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왔다. 아마 자신의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서 잊지도 않은 말들을 만들어낼 텐데 이 과정에서 누군가 반드시 억울함을 호소할 것이고 16기 첫 방송에서 영자의 울음이 이러한 것에 기인한 것이 아닐까 추측한다. 일반적인 상황 같으면 깔아놓은 좋은 평판에 모두가 나르시시스트 편이 될 것이고 주변 사람들은 그의 연기에 속아 넘어가 타겟은 어느새 미친년 놈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간질을 시켜 주변인들을 돌아서게 만들고 설 자리가 없게 만들어버리지만 여긴 솔로나라라 그가 원하는 방식으로 흘러가지 않았을 것이고 이 모든 과정은 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3자가 이렇게 보고 평가할 수 있어서 대참사는 막았지만 이것이 현실에서 존재하는 일이었다면 그 타겟은 아주 오랫동안 극심한 감정적인 고통 속에서 살아갔을지도 모른다. 사람은 늘 살아온 모습대로 그대로 살아가려고 한다. 만약 나의 현재 습관이 좋지 못한 모습으로 굳혀져 있다고 생각한다면 최대한 의식하면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잠재의식을 깨워야 할 것이다. 공자, 맹자가 늘 하는 소리가 깨어있으라 인데 예전에는 이 소리가 지혜로워지고 통찰력을 기르라는 소리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깨어있으라는 소리는 무의식적인 삶에서 벗어나 의식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점차 자신을 좋은 습관으로 길들여지게끔 노력하라는 소리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오랜 시간 공을 들이면 그래서 그것이 잠재의식에 박히면 우리는 깨어있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우리가 원했던 그 멋진 모습과 행동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은 누구나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때론 용서받지 못하는 일도 저지르며 살아가지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책임을 지고 용서를 구하는 태도를 가지며 살아야 삶의 만족감을 얻으며 정신병 없이도 살아갈 수가 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과자를 먹고 싶은 유혹에 저항하는 힘은 하루아침에 길러지지 않지만 하나하나 습관으로 쌓이게 된다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을 줄일 수 있을 것이고 언젠가는 생각조차 하지 않을 수 있게 만들어줄 것이다. 물론 나도 늘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는데 정신 차리면 늘 배가 부른 상태가 된다. 습관대로 통제력 없이 행동하니 무의식에 의해 살아가게 된다고 생각한다. 마치 목유병에 걸린 사람처럼 말이다. 소화도 잘 되지 않는 사람이 밥상 앞에서 배불리 먹을지 아니면 내 몸 컨디션을 생각해서 밥 수저를 놓을지에 대한 선택권은 늘 자신에게 있다는 걸 명심하자. 통제력 부족으로 우리는 무엇인가 의존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 같다. 자기 절제력 부족에 의한 선택 그리고 그 결과물은 때론 잔인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외부의 요소를 끌어들여 어떻게든 합리화하려는 건지도 모르겠다. 오늘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어. 오늘은 그 상사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 이러한 합리화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싫은 마음에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다. 내 삶과 내 몸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외부의 무엇이 되었을 때 우리는 노예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자신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법을 익히고 목표나 가치관을 명확히 하고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후회하지 않을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라고 생각했던 모든 일들이 훗날 부정적인 결과로 되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고 싶어서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닐 것이다. 누구나 더 나은 삶을 바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해해 보려는 태도는 필요하다. 사회가 한번 낙인 찍히면 회복되기 힘든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정신질환자도 늘고 범죄도 는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만큼 주변에서도 편견 없이 대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쿨병이 걸려서 무지성으로 모든 일을 선하게 평가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상대를 대하고 섣불리 판단해서 대응하는 것을 지향하라는 소리다. 눈도 예쁘게 뜨고 상처가 나면 상처에 맞게 약도 바르고 들여다보면서 관리를 해주어야 한다. 상처를 보면서 난 왜 자꾸 이런 상처를 만들지? 그렇게 자책한다고 그 상처가 낫지 않는다. 부디 정신적인 상처가 치유되어 멋진 배우자를 만나길 바란다. 아, 나르시스트의 결정적인 특징은 그들은 타겟인 공급원을 절대 먼저 손절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시켜줄 존재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 때문이다. 네가 날 버릴 때까지 나는 늘 네 곁에 있을 거야. 이런 달콤한 말들에서 눈을 뜨자. 그러니까 도망쳐. 빼앗긴 너의 에너지를 이제 온전히 너를 위해 쓰면 되는 거야.